순교자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일을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산고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손을 맞잡고 산고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합덕에 저희가 가는 의미가 있다면요. 그곳에 어떤 우리가 만나봐야 될또 순교자와 나는에서 만나봐야 될 순교자분이 있을까요? 네, 아주 대표적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박해 시대의 순교자들은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순교자들이 1950년대 이제 바로 6.25 전쟁이 있었던 그 시기에 이제 공산군들에게 희생을 당하신 우리 가톨릭 순교자들이 또그 시대에도 계셨어요. 저 이제 또 하느님의 종으로서 또 시복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합덕성당의 당시 이제 주임 신부님이었던 페랑 신부님 혹시? 네. 원래 뭐 프랑스 발음은 페항이죠. 페항? 페항. 페항. 페항 신부님을. 이제 여기서는 알려지기로는 필립 페랭 신부님이라고 아, 필립 페랭.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착한 목자. 그래서 백문필 페랭 아, 신부님. 한국인 네, 아니 한국 성함으로? 이름으로. 한국 이름으로? 백문필. 네. 네. 바로 그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 어딘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합덕성당 뒤쪽에 오면은 이렇게 순교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세 분은 합덕성당에서 1950년에 그 북한군들이 들이닥쳤을 때 순교하신 분들이세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뭐 기해박해, 무슨 그 4대 박해 쪽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전쟁 때 이렇게 순교하신 건 또 제가 처음 듣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이곳에 오면은 저는 특별히 이 백문필 필립보 신부님, 이제 필립 페랭 신부님을 좀 이렇게 만나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신부님께서 이제 프랑스 출신이세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신 게 1911년이었어요. 11년. 네, 1911년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프랑스에 계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천국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온과 헝콩 그래? 네. 천국이 갑자기. 네. 지옥은 기억나. 지옥은 기억나는데 천국이 갑자기. 아, 아쉽네요. 네, 아쉽네요. 아, 뭐 완전한 문장 들을 수 있나 했는데. 갑자기 천국. 이럴 수 있습니까? 헤븐. 영어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불어 안 비슷한가요?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제 선교를 떠나시면서 아 나는 이제 한국에 가서 뼈를 묻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정말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선교를 순교라고 생각하셨다는 점이 되게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보통 제가 들었을 때도 그 파리 예방종교의 그 표어 같은 게 떠나라. 네.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마. 맞아요. 이런 것처럼 선교가 마치 순교의 모습으로 그려진 게 많았죠. 네. 그렇게 해서 1911년에 입국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빨리 프랑스로 가십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뼈를 묻고 있다는 분이. 왜냐면은 뼈를 다시 건져서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인으로서 입대를 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시 프랑스로 가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성직자셨기 때문에 병원에서 복무를 하세요. 그래서 이때의 경험이 후에 이 합덕성당에 왔을 때 아픈 신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한국에 왔을 때가 1919년 그리고 이 합덕성당에 부임하셨을 때가 1921년이었어요 그때부터 30년 이 성당을 돌보십니다. 네. 이 자리? 네,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이제 신자들을 돌보고 회장들 교육도 하고 복사단도 만들고 평신도 선교사도 세우고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셨고 또 무엇보다 이 신부님이 굉장히 청빈하셨다고 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입고 계신 옷이 수단 한 벌.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그리고 양말은 덕지덕지 기워서 신으셨다고. 좀 빠구난 버리는데. 아, 네, 아, 그 모습은 앞으로 담도록 담도록 노력하시고요. 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미사 전까지 기도를 하시고 그 대제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융통성이 없으셨대요. 무조건 다 이렇게 FM 열심히 그렇게 사셨는데. 이게 1950년에 또 우리나라에 큰 일이 일어나죠. 전쟁이 있었죠. 아, 네. 이때 신부님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성당에 보좌 신부님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보좌 신부님을 피신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후에 교회를 돌볼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좌 신부님은 피신을 보내고 본인은 당신은 이 성당에 남으셨어요. 신자들이 신부님 도망가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딜 가겠느냐 나는 이미 이제 다른 신부님들과 순교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이제 천국에서 뵙겠다고 인사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내가 순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어떻게 떠나보내느냐고 나는 순교할 거다 신자들을 지키다가 순교할 거다 네 정말 이 그 원의를 강하게 갖고 계셨고 진짜로 이제 1950년 성모 승천 대축일 전날 이렇게 북한 군들에게 끌려가십니다. 이제 끌려가셔서도 이제 자신에게 배당되는 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또 음식도 소량만 드시고 다 나눠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기쁘게 수감 생활을 기쁘게 하시다가 북한 군들이 이제 후퇴하면서 신부님들을 이제 처형을 네, 합니다. 페링 신부님은 순교자들에 대한 신심이 굉장히 깊으셨는데 이곳에 부임하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셨고 이 근처에 이제 신리성지가 있어요. 네. 그곳에 W 주교님이 오랫동안 거처하셨던 집이 있는데 페링 신부님이 이곳에 계시면서 그 W 주교님이 거처하시던 집을 매입을 하시고 당시 그 신리성지 토지를 이제 다른 분에게서 기증을 받으셨어요. 아, 네네. 네, 그렇게 하면서 이 순교자 현양의 기초를 이곳에서 먼저 닦으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좋네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까 솔매성지 보고 왔잖아요. 솔매성지 그 김대건 신부님 그 동상이 있는 곳에 그 옆에, 가면은 예, 비석 하나 있죠. 네, 예. 그 비석이 바로 페링 신부님이 세우신 비석이에요. 1946년에 김대건 신부님 순교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신자들과 함께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순교자 신심이 깊으셨고 이렇게 순교자들을 묵상하면서 아마 당신도 순교를 하겠다라는 그런 열의가 강해지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박해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어떤 열정을 키울 수 있었던 건 김대건 신부님이나 그리고 비롯하여 많은 순교자분들에게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그 페랑 신부님에 대해서 최수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이제 실리만 남았잖아요. 네네. 실리에 가서 또 페랑 신부님이 사랑했던 그 실리 한번 또 방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합덕성당을 떠나 신리성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실내 장지가 방 이제 밖에 시기에 굉장히 가장 큰 교촌이었어요. 이 내포 지방에서. 예. 또 다빌로 주교님이 오랫동안 거쳐하시면서 또 많은 순교자 기록도 남기셨고. 네. 그래서 이 실내 성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데에서도 또 순교자 현향의 의미가 아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리 무명 순교자 묘를 거쳐서 가려고 해요. 이제 병인박해 때 많은 신리의 신자들이 처형이 되고 이 이후에 묘가 발굴이 되면서 목이 없는 시신이 다수 발견이 된 거예요. 목이 없다라는 거는 참수형을 받고 순교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순교자들의 묘를 이제 한 곳에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곳에 가서 또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럼 이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겠죠? 네. 어렵지 않아요. 좋습니다. 여기가 바로 다빌로 주교님이 이곳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시면서 이제 순교자들에 관한 기록도 저술하시고 이곳이 말하자면 이 내포 지역의 사목을 하시는 중심지였다고 사목의 중심지. 그리고 이 실리 교우촌이 굉장히 큰 교우촌이었어요. 이 주변이 다 신자였죠. 그런데 병인박해 때 너무나 큰 박해의 피해를 당하면서 이곳에 이제 이후에 신자가 없어지는 전부 이제 체포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면서 이제 비신자 마을이 되어버렸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손자선 성인이 또 이곳 실리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성인도 그리고 손자선 성인과 손씨 손씨 집안 손씨 집안들도 이제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죠. 그때 이제 많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 프랑스 선교사가 사실 박해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박해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순교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 원이. 네, 그 원이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시간이 자기에게 닥쳤을 때 물론 두려우셨을 건데도 불구하고 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거는 평소에 일상생활 안에서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 순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일상에 순교하는 삶을 또 바라고 있잖아요.